자, 이번 시간에는 스파이리버스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술은 팀포트리스2에 나오는 게임 캐릭터인 스파이가 사용하는 기술인데요. 이 기술 강좌를 보시기 전에 베이직 툴 리버스 호라이즌 탈 꼭 익히시고 오세요. 펼쳐져 있는 베이직 그립에서 세이프 핸들 주시고 시작을 합니다. 자, 이 자세에서 검지손가락 빼시고 펼쳐주세요. 중지손가락 위로 관리성이 올라가겠죠? 자, 이 자세에서 리버스 호라이즌 탈을 해가지고 검지손가락 위로 올릴 거예요. 이런 식으로요. 중지 엄지손가락으로 세이프 핸들 쥐어주시고 이 상태로 리버스 호라이즌 탈을 하듯이 관리성 내려주시고 팔등 아래에다가 검지손가락을 두신 다음에 검지손가락 위로 이렇게 바이트 핸들과 블레이드를 올려주는 겁니다. 이 자세에서 뮤직 트윌 하시면 돼요. 그런데 우리는 스파이 리버스, 그러니까 리버스 그립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잖아요. 팬그립이 아니라. 그러면은 이 자세에서 중지로 내리면서 이 정도 왔을 때 엄지, 검지 잡고 중지를 그냥 접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지, 약지, 소지를 자연스럽게 펼쳐주세요. 그리고 올려주시면 리버스 그립을 잡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.